맛있네. 형님 왜 안 드세요? 난 이것들만 보면 화가 치밀어서 말이야. 왜요? 아니, 나래 씨 말이야. 나래 씨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태원, 장충동, 뭐 천안, 명도 어디든 가가지고 딱 사다 주면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냄새난다고 저리 치우라고 막 신경질을 낸다니까? 입덧이 심하시구나. 임신 두 번만 했다가는 사람을 아예 잡겠어요. 근데 더 심한 여자들도 있대요. 임신이 뭐가 그렇게 유세야? 아까는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인천에서 파는 무슨 냉면을 사다 대. 아니 어차피 사다 주면 버리라고 할 거면서 말이야.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. 아 요새는 민구 씨 하는 소리만 들리면 어디로 확 도망가 버리고 싶어. 너 어디 여행 가냐? 가출했어. 뭐? 가출? 부리부리는? 알게 뭐야. 내가 나오는데 자고 있더라. 자는 척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. 어제까지 죽고 못 살더니 왜들 이래? 내가 민구 씨 부르면 도망치고 싶대. 응? 임신 두 번만 했다간 사람 잡겠다고 나보고 유난떤데. 그래서?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? 나 며칠 여기 있어도 되지? 마음대로 하셔. 나 출근한다. 퇴근할 때 망고 사와. 아, 준현아 왔어? 야, 이 미친, 야. 너 미쳤구나. 옛날 망고. 맛있겠다. 뭐야, 다? 너 입덧 때문에 부리부리랑 싸우고 가출한 거 아니니? 맞아. 그럼 이건 다 뭐니? 나도 그게 정말 신기해. 여기 오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. 식욕이 살아났어. 지웠니? 메이크업은 무슨 세수도 안 했다. 집에 있는데 뭐 하러. 아유 딜어. 아유 뭐 하는 거야. 나 안 씻을 거야. 아 좀 씻어. 아 집에 있는데 세수는 뭐 하러. 에이. 여기가 네 집이냐? 내 집이지? 알았어. 돼. 깨끗이 구석구석. 클렌징을 깨끗이 해야지 부리부리한테 사랑을 받지. 예뻐져야지. 너 씻는 김에 샤워도 해. 냄새나.